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아캥입니다. 예. 저희 집, 5월 베란다, 꽃들 한번 쫙 보여드리고요. 예. 요, 빨간색 레이시아.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난번 하이단지 가서 제가 요 색이 참 드리고 싶은데 없었는데 마침 하나가 딱 있어서 데려왔던 아이고요. 정말 예쁘죠? 색감이. 예. 그 다음, 요거는 페랭이과에 속하는 저거 카네이션입니다. 예, 아마 교잡해서 나온 종류 같습니다. 예, 버베나 제가 이제 서울 1박 2일 동안 서울 나들이 갔다 와서 이제 분갈이를 해준 아이 버베나고요. 로벨리아는 여전히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저 뒤편에서 제가 볼수 있는 앞쪽으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예. 옥마가레, 겹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마가레. 근데 제가 저 마가레를 1,000원 주고 샀는데, 아, 저 가성비가 완전 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춘절국화 흰색이고요. 꽃이 지는 아이들은 지금 저렇게 지고 있네요. 예, 꽃들을 예, 빨리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아이요. 청하고 블루데이지, 페르시아라고 하는 꽃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요 아이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데려왔는데다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이틀 집을 비우는 사이에 분갈이를 못 해줬는데 요 아이 분갈이 하면서 기르는 방법 요런 거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흙은요. 요 아이가 우리가 농장에서 살땐 거의 코코피트 상토에 심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아이가 잘만 키우면 목질화가 된다고 해서 제가 기존에 이 아이들 화초들 심어주는 7:3 비율에 요 산마사 살짝 섞었고요. 요거는 제가 경석을 섞어주고 여름철에는 경석을 섞어주면 좋은데 경석이 없어서 이 아이가 보여드릴까? 예, 제올라이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소림 난석이에요. 예, 요렇게 마사비율을 조금 섞어가지고, 목질화가 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요 아이 화분에서 포트에서 요게 페르시아라고 돼 있죠. 예. 요 아이가, 페르시아 꽃이랍니다. 그래서, 블루데이지, 예, 푸른 마가레, 청하고, 페르시아.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돼 있고. 꽃말은, 예, 탁, 정말 청아한 당신입니다. 약간 청보랏빛 예, 정도 색상은 꽃의 색상은 뿌리가 꽉 찼습니다. 예, 요럴 때는 밑에를 다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위턱을 일단 조금 또 털어내 줍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 예, 잘 데리고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고 또 요게 번식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순을 따가지고 한번 번식까지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뭐 더위도 찾아오고 아직은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예, 꽃이 핀 아이들은 뿌리를 많이 손대면 몸살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새뿌리 내리기 좋게 해주고 예 요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할 때는 한 분의 한 3분의 1 정도 가위로 잘라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크게 지장은 없던데 예 정석은 없습니다. 식물은 예 요렇게 한번 조금 잘라내주고 털어내주고 엉킨 뿌리 요렇게 요런 굽어진 거 있으면 해갖고 엉킨 뿌리 조금 정리해가지고 다듬어서 예 얘들은 아주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요. 뿌리들이 아주 가는 뿌리로 예예 예, 요 정도만 해주고 제가 요거 치워놓고요. 화분을 여기다가 해줄까 여기다가 해줄까 하고
요거는 그리분입니다. 예. 정은 아토님이 이 그리분을 파시길래 제가 주문했는데, 요게 심어서 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목재라 되고 키가 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해주겠습니다. 예. 용 심어주려고 준비했던 난석을 이쪽으로, 예, 옮겨주고요. 일단 키를 한번 맞춰볼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름 되고 장마철 되면 너무 빽빽하게 있어도 그렇잖아요. 아랫잎을 조금 다듬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지금 크게 하엽지거나 뭐 문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삽목한 아이들 가운데, 예, 바람구멍 통풍기 잘 되게 조금 잘라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갈이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아이가 목질화가 되면 멋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흙을, 준비한 흙을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흙을 아주 꼼꼼히 골고루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 곳으로 마사가 몰린다거나, 분갈이 용토가 몰리는 게 크게 좋은 것 같진 않았어요. 예. 그럼 흙을 한번 조금 담아보고요. 예, 요 정도 담아보고 얘를 한번 앉혀볼게요. 예. 된것 같습니다. 그럼 빈 곳에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뭐 분갈이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화분의 흙은 100% 채우지 마시고 한 80%나 90% 정도만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햇빛 따라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그러네요. 꽃대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든꽃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 예.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 꽃들이 그래요. 예. 모든 식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베란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과 과습은 조금 조심을 해 주시고요. 겉핥이 말랐을 때 듬뿍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희한한 게, 해가지고 밤이 되면 요 꽃들이 요 아이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다 수명이 된 뒤로 요렇게 똘 말려요. 예. 예, 꽃이 많이 필 때는 액비 한 번씩 주시는 것도 좋고요. 예, 번식은 순찍이 순을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예, 삽목을 하면 한한달 정도 있으면 예, 요렇게 해가지고 된것 같습니다. 예, 분갈이 해주고 나서 이렇게 물을 좀 주시면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듬뿍 준다고 해서 그렇게 주시지 말고 이렇게 주고 물이 완전히 다 내려간 다음에, 예, 그래야 얘들이 새로운 흙하고 기존에 뿌리에 달려있던 아이들이 활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번 줬고요. 예, 배수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예, 이렇게 해주면, 예,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풍을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아이들을 조금, 예,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예. 가운데 봐가면서 요 정도 잘라주면 통풍에 좋겠다 하는 부분 살펴가면서 예 이렇게 잘라내주면 될것 같아요. 새로 나온 겨까지 쪽으로 한번 잘라봐야 되겠습니다. 예, 요 아이는 꽃망울이 있는 아이를 제가 잘랐습니다. 궁금해요. 꽃망울이 있는 아이를 잘라도 번식이 되는가 어떤가? 예. 조금 몇 개만 더 잘라주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요 아래쪽에 잎을 좀 떼줘도 좋아요. 예, 제가 바깥쪽에는 떼줬는데 안쪽에는 못 떼줬네요. 꼼꼼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예, 할때 제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꽃은, 꽃 보는 재미가,
생각보다 좋은데요. 이물 주는 게, 물 주는 주기가 다육이랑 달라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육이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해야 되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 정도 해주고, 이제 삽목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포트분에 요 과일 살때 망을 조금 깔았습니다. 네, 삽목 용토는요, 삽목 용토라고 따로 나오기도 하던데, 제가 어저께 또 숨치기 하고 삽목했던 아이들인데, 여름철에는 녹석도 삽목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삽목 용토를 구입했으니까 여기 삽목 용토에다가 녹석토를 살짝 섞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녹석토 삽목이 아주 아이들한테 좋다고 하는데, 제가 녹석토가 많이 없어서 삽목 용토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분갈이하고 삽목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 삽목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또 베란다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욕심부리면 안 되고요. 제가 거의 잘라낸 게 곁가지들을 잘라냈습니다. 예,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 원목대에서 곁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이시죠? 얘도 곁가지입니다. 곁가지가 이렇게 자라면서 예, 또 꽃대를 올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굳이 뭐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키워도 곁가지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예, 풍성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삽목하고 이런 걸또 궁금해서 해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꽃대 있는 아이들은 전부 곁가지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예, 요거는 저의 기록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제가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예, 제가 공부한 것들 또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의 기록이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쁜 꽃들 예, 또 알아서 나쁠게요 없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늘 수학갱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